자, 이전 시간에 제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PHP를 실행할 때 여기 있는 이 입력 값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알려드려야지 알죠. 자, 테스트로 하나 파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파일 그리고 Ctrl S 눌러서 저장. 이름은 파람.php로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 하고요. 뭘 하면 되냐면 AIGV라고 하는 약속된 변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저걸 프린트 바덤프를 통해서 저기에 어떤 값이 담기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 PHP param 하고서 제가 A, B 아니 한 칸 띄우는 거예요. 콤마는 필요 없습니다. B, C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AIGV라고 하는 변수는 배열이고 그 배열의 첫 번째 값은 우리가 실행시킨 프로그램의 이름,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자로 전달된 값들이 이렇게 배열의 형태로 들어오는 그러한 변수입니다. 이거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PHP가 우리에게 공급하는 약속된 변수명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의 프로그램에 합성해 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URL 부분을 제가 컷해서 이 부분을 AIGV로 가져오고 첫 번 1이라고 하면 두 번째 배열 값을 가져오겠죠. 그럼 저는 PHP check.php라고 하고 아까 제가 오려넣은 정보를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130 중에 23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제가 광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싶으면 광주를 가져와서 자, 여기에 있는 요 주소를 지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번에는 광주는 100석 중에 38석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어때요? 이제 우리의 PHP 애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코드를 손보지 않고도 인자를 주는 걸 통해서 입력값을 주는 것을 통해서 다르게 동작하는 훨씬 더 편리한 프로그램으로 나아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끝내도 좋지만 저는 또 욕심이 났어요. 어떤 욕심이 났냐면 아, 이걸 왜 오노프믹스에만 적용하냐. 생각해보니까 이런 기능은 여러 곳에서 필요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웹페이지에서 전체 얼마 중에 현재 부분 얼마이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잘 출력하는 경우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기 있는 이 PHP를 실행할 때 웹페이지에서 전체에 해당되는 태그의 선택자 그리고 부분에 해당되는 선택자, 예를 들면 onOpenMix는 이런 상태입니다. .attend 밑에 free 밑에 number라고 하는 선택자 밑에 참석 가능한 사람의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attend total number라고 하는 저 선택자 밑에 전체 숫자가 나오는 그런 HTML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시는 것처럼 인자로 빼내게 되면 어떤 웹사이트건 우리는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분석하는 김에 그 웹사이트의 그 웹페이지의 제목까지 알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개의 명령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제목의 웹사이트인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용이 높아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타이틀 이렇게 하면 타이틀 태그의 내용이 출력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그걸 하는 것까지 한번 나아가 봅시다.